김상수 작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이 국힘당에 고발 청부를 한 사실에 대해 대검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속전속결로 감찰하고 윤석열 직접 수사로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뉴스버스가 취재한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일탈과 범죄 의혹은 확연하다. 지난 2년 이상 공권력 검찰을 사유화하고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을 배반하고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윤석열의 책동은 정부 기능 자체를 파괴했다.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국힘당의 청부 고발을 의뢰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한 검찰총장 윤석열을 즉시 체포 수사해 공권력의 국기문란 사태 전말을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다. 집권민주당은 선거 일정을 잠시 미루고 국회에서 윤석열 2차 쿠데타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과 밀통하며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침탈했던 윤석열의 1차 쿠데타처럼 유야무야 지나치면 안 된다. 국회 법사위는 당장 오늘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상수 작가. 박재동 화백, 경기신문.